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제가 보통 주짓수 영상을 주로 올리다가 요즘에는 저의 영어 공부, 외국 생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것저것 짬뽕이라는 거 압니다. 알고리즘 추천 박살날 것도 아는데 이게 저예요, 여러분. 제 인생은 안 어울리는 재료들이 다 섞인 날라리 짬뽕입니다. 근데 그 짬뽕도 다 섞이면 의외로 잘 어울린다고요? 아무튼 저의 영어 공부랑 해외 취업에 대해 더 영상 만들어야지 라고 마음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꿀 앤 감사.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 왕초보, 직장인,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강의가 런칭이 됐는데요. 야나두의 회원 가입 로그인하시고 제 쿠폰 켈리 입력하시면 3만원 할인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수능 영어 5등급이었던 제가 글로벌 대기업에 해외 취업할 수 있었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랑 몰타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리고 지금은 포르투갈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켈리입니다. If the verb 있다 is used as the meaning of to have, something that you can visibly see, using 가지다 is better than 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말문이 턱 막혀버린 경험 있으시죠? 저도 한때는 외국인만 만나면 말이 안 나와서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오늘은 수능 영어 5등급, 그리고 토익 600점대였던 저를 글로벌 대기업에 합격하게 한 영어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24살에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글로벌 대기업인 하드락 카지노에 취업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캐나다 워홀을 가기 위해서 영어학원, 화상영어, 쉐도잉 등 다양한 영어 공부를 시도했다고도 말씀드렸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 영어 공부들이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이 핵심 원리를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알고 나서 눈이 탁! 귀가 팍! 그러고 나니까 영어 공부가 진짜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 원리가 뭐냐 하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알고 영어는 처음부터 잘 들어야 한다 입니다. 제가 제 외국인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항상 하는 말이 바로 이건데요. 한국어는요, 중요한 정보가 다 문장 끝에 있어요. 자, 보세요. 나 남자친구랑 온천에 가고 싶어? 갔다 왔어? 갈 거야? 가야 돼. 어때요? 문장의 뜻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 문장 끝에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영어는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한국말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잘 들어야 되는 언어예요. I went to a hot spring. I wanna go to a hot spring. I will go to a hot spring. I should go to a hot spring. 보세요. 한국어와는 다르게 중요한 뉘앙스가 다 문장 앞에 위치하고 있죠. 이러한 두 언어의 차이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영어 공부의 핵심 원리예요. 뭐 이렇게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당신은 영어를 잘 하시나요? 영어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왜 검색하시나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어 공부한 팁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영어뇌랑 한국어뇌를 따로따로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영어를 번역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어를 내뱉는데 시간이 걸리고 틀릴까봐 또 주저주저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어뇌를 따로 갖게 되면 이 번역하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 말이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영어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는 영어 문장을 반복해서 입으로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된다 입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거나 번역하지 않아도 바로 주어 동사가 튀어나올 수 있게 반복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머리로 배워서는 알지만 입으로 하는 연습이 진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닫힌 입을 계속 반복해서 열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방법을 알게 된 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와서였거든요. 워홀을 갔다 와서 좀 귀가 트이기는 했어요. 원어민들이 하는 말 조금씩 다 잘 들리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제 입이었죠. 여전히 한국어로 생각하고 또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언어 구조를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워홀을 다녀왔어도 영어로 말하는데 좀 스피킹에 있어서 그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 원리를 깨우치고 나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하니까 진짜 효과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지금은 제가 영어로 말할 때는 그냥 바로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바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저에게 영어 뇌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어로 사고하는 뇌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주어 동사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되어야 영어로 말할 때 자신감이 붙고 말을 내뱉을 때도 주저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이 방법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만약 이 원리를 알려주는 선생님이나 그런 강의가 있었다면 저의 영어 실력을 조금 더 빨리 향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원리, 영어 뇌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강의가 야나두에서 새롭게 오픈됐다고 해요. 바로 원예나 선생님의 앞자리 영어 강의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앞자리부터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의는 최근 10월 16일에 런칭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신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어 동사부터 자연스럽게 사고하는 영어 뇌를 가지는 것, 그리고 입으로 직접 말해보면서 반복 연습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보통 다른 영어 스피킹 강의의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일시정지 했다가 따라하고 또 그리고 복습하려고 뒤로 돌려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앞자리 영어 강의는 내가 말하는 시간까지 이미 다 고려가 돼서 수업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론 설명을 듣는 시간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시간이 50대 50의 비율로 짜여져 있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다음에 갈과 갈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연습을 했어요. It could be hot. It could be hot. I would go. I would go. I would go. 그리고 이 앞자리 영어 강의는요, 5주면 끝낼 수 있는 아주 짧고 컴팩트한 그런 수업인데요. 그만큼 영어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그런 알짜배기들만 모여있다는 그런 뜻이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간도 무려 12개월이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도 아주 충분하답니다. 게다가 한 강의가 10분 넘지 않아서 뭐 출근할 때 아니면 학교 갈 때 버스 안에서 그냥 가볍게 강의 한강 이렇게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원래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서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시간 대비 노력 대비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영어 강사님들 중에 탑! 10분 영어의 원조! 바로 원예나 강사님이시죠. 원예나 강사님은 우리 그 영어 공부 좀 해봤다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선생님 수강생만 160만 명이래요. 160만이 도대체 어떤 숫자지? 사실 저는 언어 공부든 자기계발이든 진정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인기 강사님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수강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영어 공부가 절실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싸다 싶으면 좀 거르고 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런칭한 원예나 강사님의 수업은요, 초보자 패키지 라인업이 있어서 월 3만원으로 수강이 가능하다고 해요. 인기 강사 원예나 선생님의 명품 수업을 단돈 3만원에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저의 켈리 이름으로 된 3만원 할인 쿠폰까지 사용하시면 더 저렴한 돈으로 더 전문성이 있는 강사님에게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강의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강의 패키지는 총 3개가 있는데요. 앞자리 베이지, 앞자리 영어 강의만 들을 수 있고요. 앞자리 올인원, 원예나 강사님의 전체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고요. 앞자리 프리미엄, 앞자리 영어를 포함한 야나두 전체 강의들을 다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영어 공부하면서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봤는데 결국 남는 거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잘 안 느네? 였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와 영어와 다른 문장 구조를 제대로 깨우치고 직접 말해보는 반복 연습을 하면서 제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걸 혼자서 좀 힘들게 터득을 했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 원리를 이제 알게 되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기초도 없는데 그냥 냅다 쉐도잉, 냅다 통문장 외우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앞자리 영어 강의로 딱 한 번에 그냥 딱 한 번에 제대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이거 진짜 중요해요.
기본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랑 기초도 없는데 그냥 남들이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해서 그런 것 다 경험해보는 것은 사실 경험 차원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영어 공부 경험이 아니라 빨리 영어를 잘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기본을 알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영어 실력 성장 속도에 있어서 진짜 그 차원이 엄청 달라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끝까지 한번 완강해보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 몇 번 이것저것 해보다가 갑자기 핑계가 생겨가지고 그만둘 수밖에 없고 그만두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어 잘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영어 진짜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뭐든 잘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사실은 여러분 본인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제 할인 쿠폰을 사용하실 분들은 야나두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쿠폰 수강권 클릭하신 후에 쿠폰 등록에서 캔리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잊지 마세요. 강의가 출시된 지 지금 얼마 안 된 상태가 가장 저렴하게 수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 영어 실력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영어의 언어 구조를 깨닫는 것 그리고 반복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제 친동생이 이 앞자리 영어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앞자리 영어 강의를 들어보고 생긴 변화에 대해서 그 비포 애프터 후기 영상도 같이 찍어보려고 하니까 한 달 후에 제 동생의 영어가 얼마나 늘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 동생이 얼마나 영어가 늘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Were you alone at a cafe yesterday? Were they excited? They were excited. They were 이것도 좀 이상해. They were 이게 이상하다고? 왜? 이것도 They was가 더 이름부터 왠지 모르겠어. 잘못된 거를 입에다 붙여놓고 있었구나. They were. Were they? Were they? 이것도 좀 이상해. Were they? 이상해. 이상해? Was he excited? 이것도 was he? 이것도 입에 안 붙어. Was it? 이거 이게 진짜 안 보인다. Was it? Was it? Was it? Was it? 그거를 그렇게 연습하는 거잖아 거기서. 그렇지. 그거 계속 반복하게 해주는 거야? 과거를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하니까. Were you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맨날 did you? 그럼 너 행복했어? 그러니까 막 때. Were you happy? 이게 아 이게 맞잖아. 그치. Were you happy? 그냥 맨날 뭐 물어보 그냥 did you happy? 이랬던 것 같아. 그거 전문 영어 뭐라 하는지 알아? 네, 화석화. 그 잘못된 그 언어 습관이 화석처럼 굳어버린 거야. 아. 그래서 그거 화석화라고 하는 거야. 그거 나야? 어 지금 너야.